지금 또 검둥이네를 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검둥이가 그때 검사에서 재발할 수 있는 종양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때 갔을 때는 재발하는 모습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술 부위 말고 더 밑에 쪽에 재발을 해서 좀 많이 크게 또 생겼어요. 그래서 할머님이랑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도 다시 좀 수술을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또 검둥이를 데리러 갑니다. 또 설쌤이 다시 간다 첫 편이 사실 우리 검둥이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마워도 하시고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안타깝게도 종양이 다시 재발을 해서 설쌤이 다시 간다가 아니라 설쌤이 또 다시 간다가 돼버렸습니다. 우선은 그 나이가 많다고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검사도 하고 수술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을 한 후에 할 거라서 지금 우선은 확인을 해봐야죠. 네, 이제 검둥이네 도착했고요. 뭐 아주 즐거운 마음은 아니지만 빨리 또 검둥이 데리러 가보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검둥이 데리러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허리도 아파지셨나? 검둥이 어딨어요? 잘 나오지도 않아. 검둥아? 요즘 이게 심해져서 더 안 나오나? 이거 어디 갔어? 검둥아, 너 나랑 가야 돼. 이거 안 보이네요? 검둥아? 너 내 냄새 알아? 여기 있다. 아유, 검둥이 이거 어떡하니, 호? 검둥아. 어? 검둥아. 예전에 여기였는데. 네. 이리 와. 아이고, 또 이렇게 얼굴이 부었네요. 네. 왜 또 부었대요? 아유, 이거 뜨거운 거 봐. 그땐 여기 있었잖아요. 네. 요쪽에, 오른쪽에. 네. 근데 이제 지금 밑에 생겼어. 근데 오늘 왜 또 부었대요? 아유, 너 불편하겠다. 이거 그때 수술 안 했으면 훨씬 더 커졌을 텐데. 말도 못했죠. 네. 이게, 아이고. 고생하겠다, 야, 우리. 응? 네. 그때보다 더 말랐나, 이것 때문에? 더 말랐죠. 여기 말랐죠. 네. 우선은 가서 저희 수술 가능한지 한번 확인 좀 다시 한번 그때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때처럼 조금 시간 걸릴 거예요. 제가 다시 데려다 주는데. 이것만, 여기만 조금 없앨 수 있게. 아유, 근데 이쪽 부분이라 불편하겠다. 붓기 빠지면요. 조금 날씬하고 이뻐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잘 해서 데리고 와볼게요. 네. 중간중간에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혼자 계시면 좀 적적해서 어떡해요. 검둥아. 아유, 착한 검둥이. 우리 착한 검둥이. 너 거기 우리 잘해주잖아. 아프니까. 응, 우리 잘해주잖아, 가서. 안 아프게. 아유, 조금 더. 그렇지. 이렇게 말랐어, 그때보다. 걱정되게. 말랐어. 응, 걱정되게. 응. 자. 그렇지, 자. 불어넣어서 자, 앉아. 잘 데리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앉아 계세요. 네. 슬퍼. 할머니 기다릴게. 잘 갔다 와. 검둥아. 코 자. 자고 있다가 와. 쉬고 계세요. 연락 드릴게요. 도착해서도 연락 드릴게요. 장액이 나오네. 아이고, 작게.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크기가 엄청 많이 커졌어요. 네, 맞아요. 여기 럽처가 생겼더라고요. 네, 네, 네. 지금 장액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 시골에서도 계속 그런다고 할머님이. 아, 계속 나온다고 네, 하셨다고 네, 나오다가 멈췄다가 그리고 얼굴도 부었다가 쪼그라들었다가 한대요. 네, 그래서 장이 네. 막 출혈 이런 건 아닌데 안쪽이 그냥 괴사되면서 장액이 계속 나오는 걸로 보여서 일단은 지금 드레싱을 해놓기는 했는데 크기도 지금 거의 입 앞쪽부터 흉부까지 많이 커져 있고 첫 번째 때 비해서 또다시 옆구 쪽으로 네. 더 많이 커진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노령이고 뭐 워낙 안 좋은 게 많기는 하지만 수술을 안 하기에는 너무 계속 나오는 게 있어서 삶의 질 이런 걸 봤을 때는 위험 감소하고서라도 절제해주는 수술이 지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유착이나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 그 후가 조금 걱정되긴 한데 검둥이 보면 목도 잘 열심히 들어 올리고 이런 거 다시 한번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수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밤새 수액 맞고 내일 충분히 몸 준비한 다음에 내일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네. 지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도 재발할 수 있다고 네, 종양 의심됐는데 이게 뭐 항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네, 아니어서 지금도 목표는 뭐 치료라기보다 내가 남은 생에 좀이라도 더 편하고 안 아프게 살 수 있는 거를 목표로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착해. 근데 엄청 착하더라고. 그쵸. 울기소 치매 어떡해. 아,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때 수술 잘 돼서 데려다 줬을 때는 할머님도 허리가 안 좋으시거든요. 네. 할머님 허리도 많이 좋아지시고 얘도 좋아져서 막 이랬는데 오늘 데리러 갔더니 할머님 또 허리가 나빠지셔가지고 애기 수술하면 할머니 허리도 같이 좋아지네. 네. 내가 오늘 너 때문에 6시간 운전을 했어. 어? 밥도 안 먹고 다 나와서 또 빨리 다시 데려가자. 잘 부탁드립니다. 네. 검둥이 지금 그 전에 얼굴 많이 엄청 부었던 거 네. 지금 붓기는 많이 다 가라앉았고요. 요 붓기는 아마 여기는 더 이상 이제 빠지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붓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종양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목표 자체가 아예 완치해서 다 떼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데 조금 덜 힘들고 덜 아프게 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원칙적으로 하려면 전체를 다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얼굴이기 때문에 사실 절제가 할 수는 없고 이제 보존 처치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금 먹고 있는 약물의 반응이 좋아서 애기 앞으로 삶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먹는 약 먹으면서 좀 지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네. 검둥이 좀 어떤 거 같으세요? 많이 줄긴 했는데 이 종양의 특성상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자라나게 될 거고 염증들이 심한 종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술은 잘 되고 회복도 잘 됐지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또다시 부어오르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돌아가서도 케어하시기 좀 편하라고 항암제까지는 아니고 항히스타민제랑 스테로이드제 포함해서 좀 넣어놨는데 네, 할머니께 그런 부분들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대한 우선 노력은 그러니까. 하지만 네, 좀 맞아요. 어쩔 수 없는 면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좋아. 그래도 너 노년이니까 살아 있는 동안에 이렇게 최선 한번 다 해보자. 할머니 좋아하시겠다. 가볼까 이제 할머니 보러 가볼까? 선물. 오, 너 어떡해. 어 우리 너무 따뜻한 VIP. 와. 정말 눈물 난다. 장난감이랑 간식 돈 모아서 좀 샀나. 저도 좀 챙겨서 가져가거든요. 얘 약이랑 이런 것들. 아, 너 너무 감사하다. 감사해요. 밥 볼까요? 네. 검둥아 이제 집에 왔다. 할머니 보러 가자. 할머니 네? 안녕하세요. 검둥이 왔어요. 네. 자, 검둥아 여기 어디냐? 어머 아유 머리 어떡해. 아이고 검둥아. 검둥아. 네. 아이고 검둥아. 아이고 뭐 날씬해졌어? 네. 그전보다 많이 작아졌죠? 네. 아이고 세상에. 근데 턱 쪽에 이게 그때처럼 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할 거예요. 지금 네. 오늘도 염증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아이고 욕봤어. 아이고 욕봤어. 아이고 선생님한테 고맙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데. 아 근데 이제 또 커질 거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너무 빨리 안 커지게 하기 위해서 약을 좀 먹을 거예요. 더 빨리 커질 수 있어요. 머리는 쓰다듬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고생하셨네.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알렸다. 그 전보다는 작아졌는데 아이고,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조금씩 생겨요. 이게. 또 생겨. 네, 또 생겨. 아이고 어디 앉아. 아이고 욕받다 할머니 보고 반갑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거 병원 선생님들이
병원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적어줬어요. 약 잘 먹이실 수 있으면 제가 전화드려서 약 더 지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선생님한테 고맙다고나 해요. 철이요, 철이요. 아유, 진짜 고맙네요. 네, 아 근데 저도 안타까운 게 더 아예 완치가 되면 좋은데 사람도 그렇지만 암이라고 하는 게 계속 재발되고 그러는 경우, 그리고 이건 재발이 잘 되는 암이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그때 이만해가지고 너무 막 고개 떨고 다녔는데 고개는 들 정도는 되니까 막 네. 저렇게 신통한 놈이 진짜 신통해요. 진짜 신통해요. 선생님 잘 만나서 진짜요. 할머니 잘 만나서 아이고 선생님 바쁘신 세상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고마워요. 너무 고마웠네요. 가볍습니다. 아이고 참견 차려고 주시면 네네네 검둥아 아유 검둥이 밝은 표정 보니까 나도 좋네. 좋지. 아이고 할머니한테 왔는데 뭐 그치? 더 커지지만 말자. 쪼그라졌는데 뭘 걱정해. 아유 좋대. 자기 만져달래. 네. 너무 좋아. 어우 세상이 같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야 너 털지마 그러면 더 자극돼.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